지금 육사 생도들 들어보세요. 독립운동가 영웅 다섯 분의 흉상을 철거하고 거기다 뱀풀이 장군 공원을 만들고 항리 동맹을 이어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왜 우리 독립영웅들의 흉상을 철거해야 되냐 이겁니다. 그 독립영웅의 흉상은 판피를 모아가지고 만든 흉상인데 도대체 어떤 놈이 이런 짓을 시켰단 말입니까? 보훈처가 안 했다는데 그럼 육사 교장이 이놈이 한 겁니까? 도대체 일본 후쿠시마 핵 배수 방류도 용인한 윤석열이가 이제 우리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이라 폄하하고 독립영웅들의 흉상을 철거하겠다는 이런 망동의 짓을 벌리는데 육사생돌이요 일어나세요. 이런 7100로 일본 총독 윤석열의 육사생도들 분노하지 않으십니까? 분노하세요! 대한민국의 일본 밀정이 대통령 되든지 육사에 있는 우리 독립영웅 홍범도 장군, 김자지 장군 등등 이영 선생 다섯 분의 흉상을 철거하겠다고 그것도 감쪽같이 모르게 철거하려고 하다가 들통이 나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고나라 그 흉상 철거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다는 것인데 우리 독립영웅 다섯 분의 흉상이 여기 있으면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안 되는 겁니까? 육사생도 여러분! 내가 들어갈 수 없어서 여기서 얘기합니다. 깨어나세요! 여러분들이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육사생도가 된 거 아닙니까? 나라와 민족이 저 외놈들한테 침탈당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아무 말도 안 합니까? 만약에 우리 독립영웅 다섯 분의 흉상을 철거한다면 육사생도의 부끄러움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육사생도가 될 것임을 명심하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 저 육사에 계시는 우리 독립영웅 다섯 분의 흉상을 윤석열이가 철거하고 거기다 뱀풀이 미국 장군의 공원을 만든다는 등 이런 외국 4대의 추구짓을 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여기 정문에 계시는 우리 군인 여러분 소란을 피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일이라 제가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예, 피가 컸습니다. 예, 이종걸 의원 얘기 들어보시고 예, 그랬죠. 예, 제가 오죽하면 들어갈 수는 없고 여기서 목이 터지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예, 월요일 날 이곳 다시 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보훈처가 지시 안 했다는데 그럼 육사 교장이 하는 거나 아니면 성우이라는 동별들 모임이 주대에서 하는 건지 윤석열이 하는 건지 예, 우리가 확실히 좀 취재해 보겠습니다.